엄마랑 옷 갈아입자. 자, 옷 갈아입자. 이리 와. 옷 갈아입어야지. 지금 빨리 가야지. 어서 옷 입자. 이리 와. 어린이집 가야지, 루양이. 어린이집. 손, 이쪽 손. 일어나. 가자.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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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 보이시나요? 낮입니다. 오늘 일요일이고 주말 낮이에요. 지금 3시인데 제 친구 진아 청첩장 받으러 같이 모이기로 했거든요. 제가 오늘 너무 일찍 도착해서 2시 반에 도착해서 아직 애들한테 말 안 했는데 이거 와인 한 잔만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려고요. 얼마 만에 먹지? 와인 얼마 만에 먹지? 아, 너무 맛있다. 진아랑 유진이는 술 안 먹어서 저도 뭐 요즘 안 먹고 그래서 그냥 밥 약속 잡았는데 너무 일찍 도착해버렸네. 너무 설레발 자유부인. 이래서 나샴 나샴 하나봐요. 낮에 마시는 샴페인 화이트 와인이긴 한데 아, 진짜 너무 좋다. 눈 부시는 햇살 마치 바다 표면에 그 보거스 아시죠? 보거스 윤슬이라고도 말씀하시던데 그 바다 표면, 하늘의 표면, 햇살 그리고 샴페인 같은 속성을 지닌 것 때문에 나샴 나샴 하나봐요. 아, 맛있다. 낮타임에는 제가 나와서 애들이랑 좀 얘기하고 청첩장 받고 그러다가
저녁에 들어가서 루토 터치하고 루커파가 나가기로 했어요. 진아가 언제? 이제 결혼할 예랑이 분이랑 같이 오는 날이에요. 저도 오늘 처음 봐서 너무 떨리네요. 맛있다. 나 근데 울 것 같아. 벌써 좀 눈물이 나. 날이 좋아서 그런 거겠죠? 날도 좋고 기분도 좋고. 이것도 한 잔, 한 잔도 아니야. 이거 용량이 150ml래요. 150ml면 종이컵 한 컵이 200ml거든요. 그거보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물포에 붙여. 제발 진상식도 안 사줘. 메뉴 고르는 예비신부. 아, 야, 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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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당황해. 야, 너무 당황해. 너무 당황해. 나도 초콜릿 고르면 좀 그런가? 먹어 먹어. 다른데 아, 너무 졸리다. 오늘 토요일이고 오늘은 그냥 토요일은 아닙니다. 진아의 결혼식이에요. 아, 진아가 이제 가는구나. 아, 내가 지금 이번 주 너무 일이 갑자기 몰려서 주말에 갑자기 일이 몰려서 밤을 샜어요. 좀 긴장되기도 하고 내 결혼식은 아니지만 진아가 이제 가는구나 싶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새고 일찍 좀 나와서 출발해야 된다. 루파파랑 저랑 둘이서 같이 갈 예정입니다. 루영이는 같이 가면 좋은데 컨디션이 별로 안 좋아요. 괜히 갔다 오면은 또 결혼식장에서 난리 칠까봐 데리고는 못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루파파랑 저랑 둘이서 갔다 올 거고, 기본 구빈농 구두인데 이런 구두 안 신은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요즘 신발 유행이 하이힐 유행 지난 지가 벌써 몇 년이나 됐잖아요. 차에서 갈아 신으려고요. 뼈 마디마디가 시큰시큰거려서 몸을 아껴야 돼. 그래도 오늘 할 거 했어. 오늘 새벽에 하나 뭐 하고 아침에 와서 넘기고 해서 끝냈습니다. 나 또 막 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로. 진짜 축하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 친구들 다 어디 갔어? 유영인가? 유영이가 있는데? 유영인데? 네, 진아 사진이군? 이 자리를 빛내주시고 두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자 함께하여 주신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출발. 축하의 찬송을 드립니다. 되게 좋더라고요. 중성적인 향이 나서 요즘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오전에 거기 병원 갔다가 제가 어젯밤에 또 새벽에 집에 들어왔는데 밤에 루파파한테 연락이 와서 신경 쓸까봐 말 못하고 있었는데 루영이가 컨디션이 되게 안 좋다고, 밤에 잘 때도 열쇠 보니까 37.9도고 뭐 좀 약간 컨디션이 안 좋다고 콧물이랑 그런 것도 나고. 그래서 밤에 그 연락 듣고 심란하죠. 제가 할 건 해야 되니까 또 막 아무튼 새벽까지 했어요. 근데 그거 하고 집에 와서 보니까 열이 더 나고 있더라고. 38.8도 막 이랬었어요. 제가 해열제 먹이고 이제 또 밤새 그럼 열 보초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체크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애도 아프니까 계속 깨고 또 엄청 칭얼거려요. 눈 뜨자마자 9시가 소맞고 오픈이니까 갔어요. 갔는데 와, 요즘 그 뭐 아데노 바이러스인가? 그게 이제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감기도 노상 많고. 그러니까 병원에 진짜 벌써 한 5, 60명이 서 있더라고.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지금 대기해서. 근데 다행히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또 아침에는 열이 또 떨어졌어요. 제가 근데 오늘 오후에는 오늘 박람회 꼭 가봐야 돼서 오후에는 루파파가 가정보육 해주고 바로 지금 코엑스로 넘어가야 됩니다. 얼른 다녀올게요. 오랜만에 엄청 키메스 엄청 오랜만에 왔어. 부장님이 이거 보고 이거 뭐냐고 저도 이거 너무 어색하다고 회사 이름이 키왕 아닌 게 너무 어색해. 그래서 엄청 오랜만에 뵀는데 너무 반갑고 얼굴이 그대로세요. 아니 하나도 안 늙으셨어. 와 그래서 진짜 하나도 안 늙으셨다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부장님이 아 흰머리 많이 생겼다고 그러시는데 흰머리는 원래 있었거든요. 뭔가 뭉클하네요. 그대로인 것 같아. 참가하는 업체들이 해년마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더 똑같은 느낌인 거예요. 옛날이랑 한 2년, 3년 전. 2, 3년 더 됐구나. 코로나 때도 아예 한 번도 못했으니까. 한 3, 4년 됐겠다. 그래서 엄청 오랜만에 온 키메스는 재밌었어요. 제가 직접 업체로 참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관람객처럼 돌아다니니까 훨씬 재밌는데? 볼 것도 많고. 아 그리고 또 이것도 샀어. 아, 요즘 또 그 엑소좀이 아주 유행이라고 해서 그 1층 가보니까 다 막 엑소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또 굉장히 신기술인가 보다 하고 샀어요. 제가 얼굴에 이렇게 바늘을 내리꽂을 수는 없으니까 화장품이 있더라고요. 20%래 20%. 시중에 딱 풀린 건 10%까지인데 20%를 여기 현장에서만 살 수 있다고. 현장에서는 반값으로. 그래서 반값으로 샀습니다. 잘 산 것 같아. 여기 와서 돈만 쓰고 가네. 아 그래도 오랜만에 와서 너무 좋았어. 이 동네는 또 처음 와보네. 저기 롯데타워. 키메스 끝나고 저녁 먹어야 되는데 여기 근처에 아토짱 오픈한 데 있다고 해서 우동 먹으러 왔어요. 여기서 우동 먹고 지금 배 너무 고파. 저 집인가? 저기다. 아까 사진에서 본데 한량이야. 유명 메뉴가 어떻게 뭐예요? 세계 메뉴가 제일 유명하다고 해서 제일 특이해 보이는 거 시켰어요. 한 번도 안 먹어봐서 시키고. 잘 먹겠습니다. 엄청 짧은 것 같아. 여기서 1년이나 됐어. 지금 짐 다 뺏고 새벽에 멀리 안 가요. 몇 층 밑으로 가는 거라서 막 그렇게 엄청 아쉽고 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너무 빨리 나가는 기분이다. 근데 여기서도 잘 지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4시인가요? 기사를 4시간 동안 했습니다. 짐이 없다고 생각했어. 와, 짐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내가 그거 한두 시간이면은 딱 할 줄 알았어요. 웬걸? 기절이야, 기절. 항상 부산은 그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한 진보다 항상 많이 나오는 것 같아. 그거 하면서 뭐 얼마나 목이 마르던지 세상에.